작곡은 지성과 감성의 결과물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거창한데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야? 자, 머리 이빨에서 아 이빨 쓰면 안 되지. 네. 머리 엄청 돌려가지고 네.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쓰는 거. 어, 맞아요. 그 감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예. 어,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싸 보이지. 됐지? 그렇지, 어. 마음에 든다. 그걸 어떻게든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게 이성이야. 그렇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맞네. 감성적으로 괜찮네? 하면 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싸게 얘기해야 돼. 그 뭐 작곡이 뭐 그냥 그쵸. 사실 작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누구나 할 수 네, 있죠. 작곡을 네, 어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요령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남일 같고 나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실상 막상 해보면 똑같아요. 뭐 그냥 무슨 여러분들이 그냥 어렸을 때 하던 뭐 만들기랑 뭐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아니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라니까 정말.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명음 씨도 곡을 쓰고 저도 네. 곡을 쓰고 둘 다 기타도 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저번에 네. 그 닉네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곡 쓰는 기타리스트, 어허, 기타 맞아요. 치는 작곡가. 맞아요. 어차피 한 끗 차인데 그 말장난이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다른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 그래. 완전 다른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뭐 송라이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오늘 할 모델이 송라이터에서 네, 네. 작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명음 씨는 처음에 이제 기타를 치시면서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작곡을 시작한 게 아니고 기타를 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타를 치다 보면서 본인의 곡을 직접 쓰게 되고 연주곡을 쓰게 되고 이제 작곡가라는 어떤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타리스트라는 정체성을 작곡가보다 늘 높게 가지고 살았던 가장 큰 뭐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아,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국에는 플레이어의 위치에 있는 게 제가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연주하는 것 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연주하는 것 이것에 대한 행복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작곡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남의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내 거를 결국엔 해야 되는 내가 거죠. 내가 칠 재미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였구나. 그렇죠. 내 거를 해야 사실은 그 뭐랄까 음악가로서의 뭔가가 그렇군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주는 계속 하되 네. 곡은 쓰는 거죠. 네. 네. 어떻게 그렇죠. 어쨌든 플레이어로서가 좀 더 행복하기 때문에 되게 네.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프로듀서로서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습을 안 하는구나. 연습을 안 할 좋은 핑계도 되고요. 아, 도망갈 수 있잖아. 오늘 기타리스트 아니야? 아 근데 재능이 있어서 네. 아, 곡 쓰는데 곡이 이렇게 툭툭툭 나와요. 그냥 너무 잘 툭툭툭 나와요. 네. 그래서 좀 기계구나 저거. 작곡기라고 하죠. 작곡기. 작곡기. 네, 그렇죠. 작곡기구나. 이게 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로서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고. 하지만 결국엔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걸 또 누가 불러주고 쳐주는 게 되게 더 행복하더라. 네, 그 또한 너무 잘하잖아요. 기타도 잘 치고 곡도 잘 쓰고 정말 수염 왜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네. 오케이, 알았어. 아니 한번 어디까지 길러나 한번 길러보고 싶어갖고 실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실험에 괜히 쓸데없이 동참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싱어송라이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렇죠. 네, 싱어 가수 그리고 송라이터 작곡가 노래를 부르는 작곡가라고 해서 싱어송라이터인데 그거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띄어쓰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싱어송라이터. 그렇죠. 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싱어 띄고 송라이터. 그게 민경이가 예전에 그 잉글리시 맨 인 뉴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잉글리시 맨 인 뉴욕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아 잉글리시 맨 인 뉴욕. 민경아 그거 왜 이렇게 발음해? 그게 조금 더 입에 붙지 않나요? 잉글리시 맨 인 뉴욕. 대박이네. 그게 맞아요. 친구도 욕한 건 아닌데 그치. 내 친구도 예전에 그 네가 더맨해 내가 더머 할게 이랬거든. 덤 앤 더먼지 모르고 더맨 더먼 줄 알고. 맞아 맞아. 그런 내자니까.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아니고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송라이터 모델 간지 리뷰일까. 오늘 뭐 인트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자 깁슨의 싱어송라이터 이거 아니고 송라이터 스탠다드 그렇죠. EC 로즈우드 모델이고요. 저희가 송라이터 모델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스탠다드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송라이터 모델들을 보면은 황당하게도
뭐 2014년도에 송라이터 디럭스 스튜디오 EC했었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송라이터 디럭스 커스텀, 그다음에 송라이터 스튜디오 EC, 그다음에 이게 2016년이네요. 송라이터 컷어웨이 프로그레시브 뒤에 막 이거 달리고 지퍼스 달리고 이런 거. 그다음에는 2017년에 송라이터 스튜디오 또 했었고, 그다음 2019년도에 송라이터 12현을 했었어요. 아하. 아주 뭐 이상한 것들만 스탠다드를 네. 아예 스탠다드를 안, 했네. 안 했었어요. 보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스탠다드 송라이터 스튜디오 2016년에 한 거. 명호 씨는 깁슨의 색깔이 묻어있는 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도 송라이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네. 뭔가를 네. 만들어 보자. 구이도 맛있지만 가급적 회로 드세요. 이래서 7.5, 7.0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그런 뭐 점수가 나온 거는 구이로 아니었고요. 드시지 말고 회로 드세요는 약간 픽업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리고 최근에 했던 12현 같은 경우에는 햇살 가득 담은 지네. 이걸 한 줄 평이라고 준 거야? 366만 원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진정한 12간지. 8.0, 8.0. 아, 죄송합니다. 야, 이 송라이터 특히 이상하게. 하지 말 걸. 그러니까. 잊지 말 걸. 아니야, 이거 이상하게 좋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점수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송라이터. 스탠다드 이슈 오늘 스탠다드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렉트릭 커더웨이인가? 네, 그렇겠죠. 저희가 워낙에 싼 기타들을 하고 와서 송라이터 347만 원, 갑자기 확 오른 것 같지만 원래 깁슨 치고는 이것도 싼 가격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 2.36kg, 두께는 118mm, 구프레디 뚤레는 75mm, 스퀘어 숄더 쉐입이고요. 시에티카 스프루스 상판, 로즈우드 축구판,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반딱반딱 아주 예쁩니다. 넥은 마호가니 라운드 넥이고요. 헤드머신에는 그로버,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 금장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헤드머신도 굉장히 화려한 네, 무늬로 나와 있네요. 너트는 터스크고요. 지판 로즈우드입니다. 로즈우드 색상도 굉장히 화려해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0 스탠다드 프레스, 피쉬맨 프리픽스 플러스 T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남성적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힘도 엄청 좋아요.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한 거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네. 되는지. 그렇다고 사운드가 투박한 건 아니에요. 네. 소리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피치도 좋네. 네. 그죠? 네. 좋아요. 소리 좋은데? 네, 잔 근육도 많고 큰 근육도 많은 느낌이에요. 그렇네. 네, 힘이 엄청 좋고. 네. 엄청 좋네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좋은데? 리치하네요, 확실히. 월럿도 따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죠. 가격 차이가 많이 일단, 나기 때문에 네, 네. 차이가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랄까 좀 강한 느낌의 깁슨. 나는 깁슨이야 하는 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송라이터라서 조금 대중에 조금 더 가깝게 간 느낌이지 않을까. 네. 친절한 편이에요. 네. 좋네요. 네. 자.
잡아놓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픽업만으로 잡는 데는 약간 한계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픽업 뭐랄까 조금 무겁습니다. 네, 무거워요. 조금 무거운 느낌이에요. 조금 아까 네. 말씀드렸던 하지만 잡히고 살짝 그 중저역대의 그 머디한 느낌이 조금 있어갖고 살짝 좀 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훨씬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기타들이 솔직히 다 기억나진 않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까지 송라이트 중에서는 얘가 그래도 네. 제일 말 그대로 스탠다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오랜만에 올레이드 백스터프. 네, 올레이드 백스터프.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네. 최근에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모니터를 위해서 그 이 기본 날쿠스틱 소리하고 그리고 앰프 소리를 섞었는데 앰프는 안 잡은 거예요. 사운드를 지금 네. 저희가 잡은 상태로 친 게 아니고 중립 상태로 그냥 섞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먹먹하게 네, 약간 들어가 있을 그런 거예요. 느낌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모니터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스탠다드 EC 로즈우드 모델 쭉 같이 봤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작곡을 할 때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화성악을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스탠다드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탠다드한 것이 가장 좋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기본 체력 자체가 큰 근육도 많고 작은 근육도 많고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 있는 그런 기타 사운드라는 느낌이 드는데 앰프 때 딱 꽂았을 때 그 중저역대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밸런스가 조금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편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곡 쪽으로는 굉장히 재능이 있으나 편곡만 좀 더 공부하면 되겠다. 그거 한 줄 평 드릴게요. 편곡만 조금 더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드릴게요. 중저역대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작곡에 대한 이야기로 해요. 네. 역시 전문가가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그런가요? 네, 잠시만요. 뜨면 네, 88입니다. 88. 기본적인 그냥 날쿠스틱의 피지컬은 아주 좋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송라이터 스탠다드 EC 로즈우드. 2014년부터 송라이터를 했는데 6년 만에 드디어 스탠다드를 하게 됐네요. 이상한 거 다른 거 먼저 하고 딴 거를 많이 해서 안 할지도 네, 몰랐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에피폰입니다. 네. 에피폰의 텍산인데요. 텍산 USA 깁슨의 장인이 제작한 에피폰이라 직접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희한한 날이에요. 120만원짜리 깁슨을 하는가 하면 300이 넘는 에피폰을 같은 날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우리 앞에 한 그 깁슨 두 대 그 두 대 살 돈으로 이거 못 삽니다. 맞아요. 충격적인 가격의 에피폰 텍산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